안녕하세요, 몽그리네입니다. 오늘은 거북이 모양 파우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에 공간은 이 정도 되고요. 이제 화장품은 이제 큰 거 위주로 해서 이 정도 들어가고요. 뜨시는 방법은 이제 바느질 없이 뜰 거예요. 그래서 머리랑 다리랑 꼬리 먼저 뜨시고 이제 배 뜨면서 같이 바느질 없이 같이 짧은뜨기로 떠서 쭉 같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제 색상은 뭐 실 색상은 좋아하시는 색상 준비해서 뜨시면 되시고요. 네, 저는 오늘 이거 핑크색으로 떠볼 거고요. 재료 체크해 주시고 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거북이 머리 시작할게요.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네, 일단 짧은뜨기 6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시고 조여주세요.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한번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2단은 짧은뜨기 늘려뜨기 6번. 짧은뜨기 늘려뜨기. 이제 뜨실 때, 뒤에 있는 실 이렇게 같이 감아서 떠주세요.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사슬 한번 해주시고 3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짧은뜨기 늘리기 한번 6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나머지 5세트 하시고 오시면 되세요.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한번 하시고 4단은 짧은뜨기 두 번에 짧은뜨기 늘리기 한번 이렇게 6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두 번 짧은뜨기 늘리기 한번 나머지 5세트 하세요. 네, 마무리 빼뜨기 하시고 이제 사슬 한번 올라가 주시고 5단은 이제 짧은뜨기 3번에 늘리기 한 번인데 이제 모양 각진 모양 없애기 위해서 짧은뜨기를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번 먼저 해주시고 짧은뜨기 늘리기 한번 그 다음에 짧은뜨기 2번 이렇게 해서 6세트 하시면 되세요.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짧은뜨기 늘리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둘 이렇게 한 세트예요. 나머지 5세트 하세요.
네. 5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사슬 한번 올라가 주시고요. 6단부터 13단까지는 증감 없이 평단으로 짧은뜨기 30번씩 쭉 뜨시면 되세요. 13단까지 쭉 뜨고 오세요. 네, 13단까지 뜨셨으면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사슬 한번 해주시고요. 14단은 짧은뜨기 3번에 줄이기 한번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3번 해주시고, 짧은뜨기 줄이기. 한번, 이렇게 6세트 해주세요. 14단 다 하셨으면 빼뜨기 마무리 사슬 한번 해주시고 15단 짧은뜨기 두 번에 줄이기 한번 짧은뜨기 하나 둘 하시고 줄이기 네 나머지 5세트 하세요.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한번 하시고 16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줄이기 한번 이렇게 6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줄이기 한번 짧은뜨기 하나 줄이기 한번 나머지 남은 4세트 하시면 되세요. 네, 다 하셨으면 빼뜨기 해주시고 실을 좀 짧게 해도 되거든요. 이 정도만 해서 잘라서 해주세요. 다리 만들어 줄게요. 매직링 만들어 주세요. 일단 짧은뜨기 6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주시고 매직링 조여주세요. 일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한번 하시고 2단은 짧은뜨기 늘려뜨기 6번 해주세요. 뒤에 꼬리실 같이 숨겨서 12코 나오게 짧은뜨기 늘려뜨기 6번 다 하셨으면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고 사슬 한단 올라가 주시고 3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번 해서 6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늘리기 한번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고 사슬
한번 하시고 4단부터 6단은 늘림 없이 평단으로 짧은뜨기 18번 해주세요. 네, 6단까지 다 뜨셨으면 마무리 빼뜨기 하고 사슬 한번 하시고 7단에 짧은뜨기 4번에 줄이기 한번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4번 하시고 줄이기 한번 이렇게 해서 3세트니까 나머지 2세트 하시면 되세요. 네, 7단 마무리 해주시고 사슬 한번 하시고요. 8단은 이제 증감 없이 짧은뜨기 15번 해주세요. 네, 8단 마무리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시고 이제 9단은 짧은뜨기 3번에 짧은뜨기 줄이기 한번 이렇게 3세트 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시고 줄이고 네, 9단 마무리 빼뜨기 하시고 실 길게 말고 좀 짧게 해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짧게 하시고 이렇게 나머지 다리 3개 만드시면 되세요. 이제 꼬리 만들게요. 꼬리 매직링 만들어 주세요. 1단 짧은뜨기 6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주시고 줄여주세요. 마무리 빼뜨기 하시고 뒤통사슬 한번 하시고 2단은 증감 없이 짧은뜨기 6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 위 뒤에 꼬리실 같이 떠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2번 네. 다섯, 여섯. 다 하셨으면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고 첫 코에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한번 하시고요. 3단에 짧은뜨기 한 번에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이렇게 3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하나
3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번 하시고 4단 증감 없이 짧은뜨기 9번 해주세요. 4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한번 올라가 주시고요. 5단은 짧은뜨기 2번에 짧은뜨기 늘리기 한번 이렇게 3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하시고 늘리기 한번 이제 5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한번 하시고요. 6단은 짧은뜨기 증감 없이 12코 짧은뜨기 12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12 하시고 빼뜨기 해주시고 실 짧게 해서 해주시고요.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1단 짧은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시고 매직링 조여주세요. 1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번 하시고요. 2단은 짧은뜨기 늘려뜨기 7번 해주세요. 한번 둘 7번 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 사슬 한번 하시고요. 3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이렇게 7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늘리기 하나 나머지 7세트 해주세요. 나머지 6세트 해주세요. 네, 3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한번 하시고요. 4단 짧은뜨기 2번에 늘리기 한번 7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하시고 늘리기 나머지 6세트 하세요.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기둥사슬 한번 올라가 주시고요. 이제 5단은 짧은뜨기 나눠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 번에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그리고 짧은뜨기 2번 이렇게 7세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뜨기가 총 3번이에요.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짧은뜨기 늘리기 한번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이렇게 이제 한 세트고요. 나머지 여섯 세트 하세요. 5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하시고 6단은 짧은뜨기 4번에 늘리기 한번 7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늘리기 6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그리고 이제 7단 짧은뜨기 2번에 짧은뜨기 늘리기 1번 짧은뜨기 3번 이렇게 7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2번 하시고 늘리기 1번 하시고 하나 둘 나머지 이제 6세트 하세요. 이제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제 8단은 짧은뜨기 6번에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7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늘리기, 1번, 네, 나머지 6세트 하시면 되세요. 8단 마무리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한번 하시고요. 9단은 짧은뜨기 3번 그리고 늘리기 1번 짧은뜨기 4번 이렇게 해서 7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시고 늘리기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나머지 6세트 하시고 오세요. 9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한번 하시고요. 10단은 짧은뜨기 8번에 짧은뜨기 늘리기 한번 7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고 늘리고 나머지 6세트 하세요. 10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번 올라가 주시고요. 이제 11단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짧은뜨기 4번에 짧은뜨기 늘리기 1번 짧은뜨기 5번 이렇게 7세트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늘리고 그리고 또 짧은뜨기 5번 하나 둘
다섯 번. 이게 이제 한 세트고요. 나머지 여섯 세트 쭉 하시고 오세요. 11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제 11단은 총 77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코수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머리랑 다리 꼬리 이렇게 달아줄 건데요. 이 머리에는 미리 이렇게 솜을 좀 적당히 채워서 오세요. 이렇게 머리에 솜을 적당히 채우고 지금 이 남은 꼬리실 첫 코에서 이 반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빼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다리, 꼬리 다 같은 방법으로 실을 척코 안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선 꼬리부터 달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빼뜨기 한 곳이 중앙으로 오게 해주세요. 빼뜨기 한 곳이 가운데로 오게 하시고 이 빼뜨기 한 이 면과 지금 아까 배 부분을 떴잖아요.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 이제 바깥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짧은 뜨기를 해 가면서 이제 떠줄 거예요. 같이 요거를 빼뜨기가 이쪽 안쪽하고 이 겉쪽 배의 겉쪽하고 맞닿게 요렇게 해서 같이 짧은 뜨기로 해서 떠줄 건데요. 우선은 여섯 코를 떠줄 거예요. 여섯 코. 그래서 지금 이 꼬리에 모서리 부분 보시면 코들이 이렇게 코 모양이 V코가 있어요. 여기 V코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코로 나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둥이 하나가 걸려요.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기둥이 하나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도 사슬 한번 올라가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 안쪽으로 들어가고 맞은편에 뒤에 있는 코로 나와서 같이 이렇게 맞대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배 쪽에 첫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 있는 첫 코 잡아서 빼서 짧은 뜨기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옆 코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옆 코 그리고 맞은편에 뒤에 있는 코로 나오고 또 그 배에 있는 코 배도 보시면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가 되겠죠? 바로 옆 코니까 이렇게 해서 또 빼서 짧은 뜨기 그 다음 코로 또 들어가 주세요. 네, 그 뒤에 보시면은 빼뜨기가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쪽이 있을 거예요. 빼뜨기는 그냥 건너뛰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아직 빼뜨기 쪽이 안 나고 뒤에 있는 코로 들어가고 뒤에 있는 배
배에 있는 세 번째 째서 짧은뜨기. 그 다음 옆코. 그리고 저는 빼뜨기 여기 뒤에 있어요. 그 건너뛰고 그 옆코에 들어가서 그리고 배에 있는 코 잡아서 또 이렇게 짧은뜨기 해줄 거고요. 또 그 옆코. 옆에 그 뒤에 있는 코 그리고 배에 있는 코 잡아서 또 짧은뜨기 그리고 마지막 코 이제 마지막 코도 잡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기둥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배에 있는 코 잡아서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가 돼요. 그리고 또 짧은뜨기를 지금 이쪽은 다리를 떴던 거고 그 옆으로 세 코만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세 코요.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았으니까 양옆으로 다리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제 머리가 들어갈 거예요. 아까 만들어 둔 다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빼뜨기가 이쪽 뒤로 가게 하고 편물하고 맞물리게 편물의 겉쪽 빼뜨기 다리의 빼뜨기가 같이 이렇게 맞닿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다리에 코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코로 맞물리면 이렇게 기둥이 걸려요. 그리고 배에 있는 코로 들어가서 실을 가져와서 또 짧은뜨기 이렇게요. 그리고 그 옆코 그리고 그 뒤에 코, 배에 코 들어가서 가져와서 또 짧은뜨기 옆코로 들어가고 배랑 같이 해서 또 짧은뜨기 세 번, 짧은뜨기 세 번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옆코 그 뒤에 코 해서 예 짧은뜨기 옆코 저는 뒤에 빼뜨기 있는 쪽 건너뛰고 또 가져와서 짧은뜨기 마지막 이렇게 기둥이 걸리게끔 하시고 뒤에는 배에 코랑 같이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리 하나를 또 달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짧은뜨기 14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하시고 다리 하나를 또 달아줄 거예요.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빼뜨기 있는 부분이 배의 겉면과 맞닿게 빼뜨기 가운데 쪽으로 가고 겉면과 맞닿게 해주시고요. 다리, 예, 코로 들어가고 맞은편에 있는 코로 나와서 배에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옆코 뒤에 코 배 쪽에 코 또 짧은뜨기 그 다음에 또 옆코 또 뒤에 코
배에 코 가져와서 또 짧은뜨기. 여코 저는 또 여기에 빼뜨기가 있으니까 빼뜨기 건너뛰고 뒤에 코 해서 짧은뜨기. 여코 뒷코 배 가져와서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마지막 코 짧은뜨기. 여섯 코가 되면 돼요. 여섯 코 다 하셨으면 여섯 코 다 하시고요. 이제 배에 짧은뜨기 세 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제 배에 짧은뜨기 세 개를 다 하셨으면 이제 머리를 달아줄 건데요. 머리도 이제 솜을 너무 빵빵하게 넣으면은 여기가 잘 같이 뜰 때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것도 또 너무 조금 넣으면 안 되고요. 이 정도 넣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뜨기 가운데로 오게 하시고 배 부분이랑 맞닿게 해서 이렇게 같이 해줄 거예요. 여기를 꽉 잡고요. 이렇게 기둥에 걸어주시고 배에 있는 코랑 잘 맞물리게 잡아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옆에 코, 그 뒤에 코, 그다음에 배 코 잡아서 또 짧은뜨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뒤에 코. 짧은뜨기 뒤코를 하려고 하는데 빼뜨기가 있으면 또 건너뛰면 되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마지막 여섯 코 짧은뜨기 이제 배랑 해서 여섯 개. 짧은뜨기 여섯 개 나오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나오셨으면 또 배에서 짧은뜨기 세 번. 하나 둘 세 번 해주시고 또 다리 같은 방법으로 빼뜨기 뒤에 가운데 오게끔 해서 배하고 맞닿게 하시고 또 여섯 코로 연결을 해주세요. 짧은뜨기 여섯 번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요 다리도 이제 여섯 개 해줬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짧은뜨기 15번 해주시면 되세요. 배 쪽에 짧은뜨기 1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4, 15번 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리 빼뜨기 뒤에 가게 하고 맞물려서 짧은뜨기 6번 나오게 같이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이제 배까지 됐고, 이제 이 파우치가 되는 부분 색칠 가져와서 같이 이제 뜨면 되는데요. 저는 요 색으로 뜰 거예요. 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제 실 색을 바꿔줄 건데요. 보통은 실 색을 바꾸실 때 이렇게 짧은뜨기 하시고 이제 두 줄 남았을 때 실 색을 바꿔서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냥 짧은뜨기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빼뜨기 하실 때 실 색을 가져와 주세요. 바꾸실 색을 가져와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빼뜨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한번 해주시고, 뒤는 실 좀 잡아서 당겨주시고요. 이제 이번 단에서는 쭉 이렇게 한 바퀴 쭉 뒤걸어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뒤걸어 짧은뜨기는 이 안쪽 변물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빼뜨기 했던 첫 코예요. 첫 코 안쪽에서 바깥으로 놔주시고, 옆코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걸리게. 그 다음에 실을 가져와 주세요. 여기 통과하고 통과. 짧은뜨기니까 두 줄 됐을 때 이렇게 통과. 그리고 옆코, 옆에도 보시면 여기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옆코로 이동해서 한 줄 걸리게 하신 다음에 실을 가져와서 두 줄 됐을 때 통과. 여기도 뒤에서 안쪽으로 옆에 옆코로 들어가서 실을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요. 그럼 두 줄이 됐을 때 통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고요. 밑에 스티치 모양처럼 되고, 이 앞에는 지금 이렇게 코가 다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안에서 바깥으로 옆코로 이동하고 실을 가져와서 두 줄 됐을 때 통과. 여기 뒤걸어 짧은뜨기, 요거를 쭉 끝까지 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옆코 걸고 나와서 뭔가 이렇게 걸고 나와서 뭔가 요거를 여기 끝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네, 다 뜨셨으면은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요렇게 보면은 위에 코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 옆에 아니고 위쪽으로 보세요. 여기에 첫 코에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번 해주세요. 이제 여기는 쭉 평단으로 그냥 짧은 뜨기 쭉 떠주시면 되시는데요. 뜨실 때 위에 있는 코 보시고 떠주시면 되세요. 여기 남은 꼬리실 같이 풀리지 않게 잡고 짧은뜨기 짧은뜨기 쭉 평단으로 짧은뜨기 쭉 떠주세요. 이렇게 쭉 떠주시는데 지금 이제 이 디걸어 짧은뜨기 한 단이 이제 첫 단이에요. 여기 첫 단에서부터 18단까지 쭉 짧은뜨기 뜨시고 오시면 되세요. 네, 18단까지 하셨으면 기둥사슬 두 개 해주세요. 기둥사슬 두 개 하시고 사슬 두 개 해주시고 지금 첫 코, 빼뜨기 한 첫 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한번 해주세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들어가서 긴뜨기 긴뜨기 한번 해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주시고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코에 긴뜨기 해주세요. 실 한번 감고 긴뜨기 다시 사슬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코에 다시 긴뜨기 이렇게 사슬 세 번 하고 네 번째 코에 긴뜨기 하고 요거를 열 번 하시면 되세요. 지금 하나 둘 두 번 했으니까 나머지 여덟 번 그렇게 하면 여기 가운데쯤으로 오거든요. 여덟 번까지 쭉 같은 방법으로 사슬 세 번 네 번째 코에 긴뜨기 한번 쭉 하세요. 이제 이렇게 열 번 하셨으면은 지금 요 기둥사슬 제외하고는 나머지 긴뜨기 한 개 11개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제 여기서 다시 사슬 두 개 해주세요. 두 개 하시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해주세요. 긴뜨기 이렇게 하시고 여기 끝에까지 사슬 3번 아까 했던 것처럼 사슬 3번에 하나 둘 셋 하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긴뜨기 또 사슬 3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긴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까지 쭉 해서 오시면 되세요. 끝까지 오셨으면은 사슬 3개 하나 둘 셋 3개 주시고 아까 기둥사슬 세웠던 곳에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네. 빼뜨기 해주신 다음에 이제 각 칸에다가 한 길긴뜨기 3개씩 넣어줄 거예요. 실 한번 감아주시고요. 들어가서 실을 가져와 주시고
두줄 통과. 네, 두줄 통과. 이렇게 하시면 한길 긴뜨기 하나. 또 실 한번 감고 들어가서 두줄 통과, 두줄 통과. 한길 긴뜨기 두 개. 다시 실 감고 들어가서 두줄 통과, 두줄 통과. 한길 긴뜨기 이제 세 개가 된 거예요. 같은 곳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옆코로, 옆칸으로 가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세 개 해주세요. 한길 긴뜨기 하나. 둘. 세 개 해주시고 같은 곳에 빼뜨기 해주세요. 또 다시 옆칸에 가서 빼뜨기. 실 감고 한길 긴뜨기 세 개. 한길 긴뜨기 하나. 둘. 해주시고 이제 빼뜨기 계속 이렇게 반복이에요.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서 쭉 하시면 되세요. 마지막까지 빼뜨기 하셨으면 실 잘라주시고요. 실 정리해주세요. 이 안쪽으로 보내서 이쪽 옆으로 그냥 쭉 가서 정리하셔도 되시고요. 저는 그냥 이 밑으로 보내서 밑에서 정리할게요. 사슬뜨기를 쭉 해서 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 매듭 하나 해주시고 사슬을 쭉 만들어 주세요. 사슬을 쭉 만들어서 한번 여기다 둘러보시고 어느 정도 길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남을 때까지 쭉 사슬뜨기를 두 개를 해서 만들면 되세요. 끈 두 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처음 만들었던 빼뜨기가 있는 쪽 구멍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끈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지금 이 실이 나왔던 곳 이렇게 접어보시면 이쪽 바로 반대편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눈은 이렇게 양옆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에서 봤을 때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입을 해줄 건데요. 입은 이 앞칸 한칸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가서 한 저는 요 정도에서 이렇게 쭉 스티치를 넣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완료됐고요. 이렇게 네, 면 라벨이나 가죽 라벨 있으신 분들은 옆에 포인트로 달아주셔도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이 다 완료되고 나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접히시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밖으로 한 번씩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시고요. 네. 구독자분들도 예쁘게 만드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